반갑다. 밑밥 셰프입니다. 오늘은요, 또 그 어느 바닷가 근처에서 한번 또 빽! 또 여러분들 시원하게 코로나로 그냥 답답한 그런 가슴을 좀 뻥! 뚫어드리고 싶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아, 보다시피 약간 좀 햇빛이 비쳐서 제가 고니 아래에 좀 입장할 수 있는데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오늘 준비한 라면. 바닷가 오면 왠지 먹고 싶어지는 라면 신상 가져왔습니다. 신상. 좀 신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. 어, 이런 라면도 있나? 가족라면 갖고 왔어. 가족라면. 왜 가족라면? 자, 보시면 박스 뜯지도 않았어. 박스야. 오늘 언박싱할 라면. 엄마 라면. 옛날 그 언젠가 자고 있을 때 친구이 MBC에서 나오던 빰빠밤 빰빰빰빰 했던 그런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. 저는 회사를 보시면요, 네, 이것도 오뚜기의 OEM 방식. 제가 저번에 그 언박싱 해드렸던 거 있죠? 야, 라면 스텝. 그것도, 그거는 삼양에서 이렇게 OEM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이거는 오뚜기에서 만든 라면입니다. 한 줄평 있죠? 깔끔하게 핫! 진하고 얼큰한 국물, 쫄깃하고 튼튼한 면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안에 내용물을 좀 보면 라면, 라면 하나 있고요. 자, 그리고 자, 건더기 스프랑 분말 스프 이렇게 3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저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봤어요. 찬물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어떨까? 네,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아직 안 올려서 그래. 찬물로 끓이면 어떤 느낌이 날까? 스프 맛은요. 뭐 특별히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아,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찬물에 한번 끓여보면 더 면발이 탱글해고 쫄깃쫄깃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름 모아서 빡 끓을 동안 엄마가 빡빡빡빡 보고 싶어 빡빡빡빡 엄마라면 끓여 먹고 빡빡빡빡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? 이 라면 홍보할 BGM 저 새끼 잡아와라. 자, 저번에 화제의 영상이죠. 밀바의 밑에서부터 면치. 야, 씨. 젓가락질 죽이죠. 가성비를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좀 너무 나가요. 일바가 제안하는 합리적인 이거의 가격은 아이씨, 야이씨, 야 좀 나와봐. 밑에서부터 면치기를 하고 싶은데요. 팔이 안 돼, 끝이요. 나 50견 아니다잉. 50견 아니다, 살아있다.
국물은 계속 먹게 되는 국물 맛이에요. 이 라면을 보시면 핫, 진하고 얼큰한 국물. 예. 솔직히 제가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진하지는 않아요. 진하진 않는데 얼큰한 걸 입었고, 무슨 어떤 라면들 그냥 엄마 라면 딱 보면은 그냥 흔히 우리가 먹는 그냥 순한 국물 있어요. 순라면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기 좋은데 딱 막상 먹어보면 이게 순하진 않아요. 약간 칼칼해. 그리고 밑에 쫄깃하고 탱글한 면발. 예. 그리고 저는 여기 한 줄 더 붙이겠습니다. 엄마랑 이름 따라 왠지 먹으면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. 그런 거 있죠? 느낌적인 느낌? 뭐 그런 거?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맛은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1375원. 아, 그 가격 맞아요 이거? 진짜로? 가격은 솔직히 좀 사악해. 뭐 엄마라면인데 또 엄마한테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러운데, 라면 맛은 좋은데 가격 때를 일바가 만약에 측정한다 그러면 500원대 중반? 500원대 중후반 그 정도면 딱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. 칼칼한 그러면서도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는 엄마 라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빵 페페였습니다.